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5.18 민중항쟁 40, 민중항쟁 40주기 오늘 기념식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말씀 기념사 너무 감동적이었죠. 뭐니 뭐니 해도 발포 명령자 민간인 학살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진실이 드러나야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갈수 있다. 여러 가지 정말. 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뭐 피로가 과했는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건강부터 챙기시라. 전 세계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많이 아파 보이시고 그런데 하여튼 5.18 발포 명령자 여러분들 발표 명령자가 왜 중요합니까? 발표 명령자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5.18 광주 학살에 피해자들은 너무너무 많죠. 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한마디로 발포 명령자를 아직도 규명을 못했다는 것은요, 가해자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딴게 아니에요. 피해자는 그의 가족들과 40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아직도 그 실종자들 그 사실 거의 사망 처리된 실종자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 가족들의 그 사고 현장을 지켜봤던 많은 그 광주 시민들은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5.18의 발포 명령자를 아직도 우리가 진실 규명을 못 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만 남아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은 5.18 민중항쟁인 진실, 그리고 미국은 발포 명령자를 알고 있다.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세밀하게 5.18 유족들을 만나서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 제가 듣기로 그 5.18이 끝나고 나서 광주 시민들 중에서 굉장히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악몽 같은 늘 꿈을 꾸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았고, 그의 가족들도 평생을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어떤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40년이 지나면 그냥 역사의 근현대사의 하나가 되지만, 실제로 5.18 민주화 항쟁은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5.18을 폄훼하고 폭동이니 아니면 북한의 소행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이런 5.18의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포 명령자 한마디로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망언과 망발이 쏟아진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 그리고 역사의 한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의 가족들은 아직도 생존해 있고 그분들의 괴로움과 그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트라우마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 때그 아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시신을 저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4월이나 어쩔 때 꿈속에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저도 그런데 그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이나 5.18의 어떤 유가족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적으로 이런 것들은 같이 국가가 이런 분들을 치료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님이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다렸던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18 가짜뉴스 특별법으로 반드시 처벌하겠다.
표현의 자유 뒤에서 숨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들에게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을 결코 자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만들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반드시 이제는 5.18이 북한의 간첩에 의한 폭동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함부로 했다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5.18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죠. 결국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5.18 전두환의 어떤 후광을 받고 정치에 입문했던 인간들. 아직도 전두환 일을 각하라고 표현하는 그런 인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민주통합당,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아직도 그들은 정치를 하고 있고 전두환을 추앙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8의 진실규명이 안 되는 것이죠. 전두환의 후세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들만 봐도 늘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요.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여태까지 전신 새누리당, 뭐 민정당, 뭐 한나라당, 뭐쭉 그들의 계보, 그렇죠? 누가 봐도 전두환의 후세들입니다. 왜 여태까지 그들은 5.18 진실규명에 머뭇거리고 늘 진실을 덮기 위해서였을까요? 전두환에게 입은 후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왜 미래통합당이 여태까지 5.18을 표명하고 북한군 소행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활동을 할수 있었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면 단순히 독재한 거였던 게 아니에요. 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유혈 진압하고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인간들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전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전신 다 올라가다 보면 자기네 뿌리가 민주화 운동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탈을 쓰고 지금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화의 역사에 알레르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들은 민주화의 역사에 늘 5월이 되면 부끄럽고 5월이 되면 숨고 싶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민주화를 탄압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5월이 되면 어디선가 숨고 싶고 왜? 그들이 죄인이니까. 그들이 죄인이니까 그래. 그들이 가해자니까. 가해자들이니까 민주화 운동에 맞서서 바로 그들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살인마들이죠. 살인마들이 어떻게 보수를 위장해갖고 자국민에게 총과 칼로 유혈 진압을 할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국민들의 저항권을 무시하고 총과 칼로 무력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들이 민주화의 역사에 절대 동조할 수 없는 세력들이죠. 그런 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라는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미래통합당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분위기예요? 스스로들이 5.18을 인정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면 마치 보수가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게 최근까지의 자유한국당이었죠. 단순히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가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 이종명,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를 지지하는 자기 지지층 그룹에서 5.18을 인정하면 보수가 아니다, 사쿠라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5.18을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고 거짓뉴스로 선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절대 역사는 그들의 편에 쓰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난 이 순간도 그들은 아직도 속으로는 5.18은 폭도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소행으로 폭도들에 일어난 어떤 그 반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5.18을 인정하면 보수가 아니라는 팽배했던 과거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결국은 오늘날의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를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유별나서 5.18을 폄훼하거나 5.18에 망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정당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5.18의 진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18 민주항쟁의 어떤 40주, 민중항쟁의 40주년이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5.18이라는 역사적 민주화 운동, 그리고 민중항쟁은 피해자는 있지만 아직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진실 규명이 안된 역사적인 민중항쟁입니다. 학살자는 호의호식하고 5.18 유공단체들을 괴물 집단으로 표현했던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단순히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제1당에 몸담고 있다는 자들이 5.18을 폄훼했던 자들이고 그 정당의 대표가 5.18을 부정하는 바로 정당이 바로 지금의 미래통합당입니다. 저는 5.18 민주화항쟁 그리고 5.18 광주 학살은 그냥 일어난 학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것도 전두환 그전 박정희에서부터 일어났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지금 제가 열거한 게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에 대통령의 10월 17, 10, 10, 17 담화라고 하면서 대통령 특별 선언을 통해서 바로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직선 그 유신헌법의 골자가 뭐였냐?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았던 거. 그 전까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였죠. 이때 1972년에 유신헌법을 발표를 하면서 박정희는 자기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 갖고 자기가 찍었던 사람들의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했죠. 국회의원 3분의 1을 거기에다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으로 그것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그게 바로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거예요. 그 유신헌법의 발표가 전두환까지 이어지면서 전두환은 무력으로 정권을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이어받은 아주 나쁜 놈이죠.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이어받아서 그 유신헌법대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된게 바로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와 전두환이는 물론 박정희는 5.18과는 무관하지만 5.18은 부마 항쟁에서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7일 대통령 특별 선언에 따라서 유신헌법은 비상국무회의의 의결 공고를 하고 11월 21일 날 국민투표에 붙여서 득표율 91.9% 찬성 91.5%로 유신헌법이 1972년에 바로 12월 27일 날 공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유신 체제 그 당시 1972년에 박정희가 몰락이 시작된 거죠.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본인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었던 게 유신 헌법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면 유경수 여사가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이런 유신 헌법 발표 이후에 국민들과 대학가에서는 유신 헌법을 폐지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1974년 여러분들 아신 74년에 8월 15일, 그쵸? 1974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세광이가 어떤 박정희를 저격하려다가 유경수 여사가 죽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사건도 그 영상을 보면 문세광이가 쏜게 아니라 경호실장의 오발 사건이라고도 볼수 있죠. 이런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깨하자 전국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학생들의 데모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던 게 시초가 1972년 유신헌법 발표 이후에요. 그래서 74년에
광복절 행사에서 유경수 여사가 그 당시에 죽게 되는 거고요.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요. 그러다가 박정희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이력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명도 불사하고, 그래서 야당과 언론 탄압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들 바로 1979년 12.6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박정희는 암살당했고요. 그렇죠? 박정희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는 김재규의 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박정희가 김재규에서 죽은 게 아니죠. 이때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차지철과 부산 마산에서 벌어졌던 항쟁을 무력 진압을 하고 있었던 계획을 세우죠. 그때 부마 항쟁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차지철이 어떤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서는 뭐 300만 명을 죽여도 뭐 끄떡없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무력 진압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그때 김재규가 유신의 심장에 어떤 심장을 향해 쏘았다라고 하면서 박정희를 제거합니다. 그때 이제 12.6 사태가 된 후에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제거되고 그때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서 그때 권력을 잡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MBC 5공화국에서도 여러분들 봤듯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죠. 그랬는데 투스타가 포스타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그게 12.12 군사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2.12 들어봤죠? 그12.12 군사 반란은 전두환 일당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캄보디아였죠.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실권을 장악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두환의 12.12는 군사 반란이에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했던. 그래서 이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이가 1980년 4월 14일 날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1980년 5월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이제 전국에서 여러분들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5월 전국 전 3월에 개학을 하잖아요. 개학을 하니까 이제 전국에서 학원 대학교가 개항을 하면서 전두환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의 어떤 쿠데타를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바로 5월 15일 날 10만 명 이상의 서울역에 대학생들이 모이면서 청와대를 진격하자 그러면서 그때 외쳤던 게 전두환의 어떤 그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기 시작해 대동단결 독재 타도하면서 군사 반란 전두환은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전두환이가 5월 15일 날 서울역 회군 이후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전국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 스토리예요. 5월 15일 날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걸 깜짝 놀래 갖고 그 다음 날 바로 전국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전두환이가 바로 휴교령을 때리는 거예요. 5월 16일 날. 5월 15일 날 서울역 회군이 일어난 다음에 5월 16일 날 전국의 대학생들의 휴교령을 때리고 계엄을 확대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5월 17일 날 전국의 계엄 확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전남에서 여러분들 바로 전두환 퇴진. 그 당시에 김대중을 구속시키고 국회의원이었던 뭐 김영삼도 뭐 가택연금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래서 광주 지역 학생들이 그래서 5.18이라고 하는 거예요. 5월 17일 날 전국 비상 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가 될 때, 광주에서 대학생들이 5월 18일 날,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던 거예요.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인 사망자는 165명, 사망 인정 실종자가 70명, 사망 비인정 실종자가 300명, 이것도 거의 사망자죠. 상이우 사망자, 다쳤다가 죽은 사람이 376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다 합치면 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던 거의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사망자 수천 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성이 21.1%, 수천 명의 희생자들 중에서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무려 5.6%가 죽었어요. 그냥 난사한 거죠. 10세 이하는 우리가 지금도 정말 보호해야 될 여성 노약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세 이하의 어린애들을 5.6%를 죽이고요. 61세 이상의 노인들을 6.2%도 사망자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김영삼 정권 때12.12 군사반란과 5.18 재판 때 반란 수괴, 반란 모의 참여, 반란 중요 임무, 그 다음에 상관 살해, 내란 수괴, 내란 모의 참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김영삼 정권 때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14명 모두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됩니다. 전두환과 그 일당들은 8개월 옥살이를 전부하고 특별 사면됩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바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우리나라 썩은 사법부의 면면을 볼수 있었죠. 이 수많은 수천 명이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일당과 그 노태우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과 징역 17년 추징금 2,628원으로 감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바로 1998년 복권됨으로써 5.18 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항쟁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8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5.18은 폭동이었다. 5.18은 북한 개입의 무장 폭도들의 난동이었다라고 하는 게 만연했던 게 사실입니다.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됐고, 1995년에는 5.18 특별법이 제정됐고,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후 스스로 전두환이 어떤 놈이냐면요. 지가 12월 12일 날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쥔 다음에 스스로 셀프 훈장을 몇 개를 받았냐? 건국훈장, 대한민국훈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훈훈장, 삼일장, 보훈훈장 천수장, 보훈훈장 국선장, 순교훈장 광화대장. 얘는 지가 스스로 셀프로 이 수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모두 박탈해야 되겠죠. 전두환이가 받은 훈장은 모두 박탈해야 됩니다.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라를 라는 것들을 만들고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회공원을 만들었고 아직도 전두환 이 살인마의 어떤 살인마를 기념하는 경남 합천에는 일회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으로는 빨리 국가가 환수해야 됩니다. 아직도 대전 현충원에는 아직도 전두환의 일당과 그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국립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학살자들이 국립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정말 이순자라는 인간은 자기 남편은 민주주의 수호자,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 정권 때 은혜를 입었던 자들, 아직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반성이 없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5.18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이가 분명히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던 조직은 어딜 것 같아요? 미국의 CIA와
바로 주한미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5.18에 관한 정보는 미국이 비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정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밀 해제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발포 명령권, 명령자가 담겨 있는 비밀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미국의 정보 공개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30년이 지난 비밀 문건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 문건 해제가 돼서 여기저기서 미국발 CIA 정보나 미국발 5.18에 관한 자료들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제된 문건 중에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주한미 글라이스틴 대사, 그 당시에 전두환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한미 대사가 전두환을 만났고 그를 경계할 인물이라고 평가한 등 여기저기서 CIA 문건들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또그 당시 주한미 대사가 1980년 5월 16일 휴교령과 계엄 확대에 낌새를 눈치채고, 그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비서실장이 바로 최강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 대사가 그래도 최규하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현 상태를 너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강경 진압하고 있다.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군부가 너무 심하게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더니, 그 당시에 최기한 밑에 있던 최강수 비서관이 이런 얘기,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최규하 정부에서 시민사회와 대학생 지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이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죠.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개헌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부에 완전히 포위돼 있었다. 여러분들 5.18국 보면 최규하는 거의 바지 대통령이었죠. 전두환과 그의 일당들이 청와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군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5.18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5.18은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획했던,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했던 정권 창출을 위한 정적들의 제거 작업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5월 17일 실제 계엄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대사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그 당시 이성 계엄사령관 등을 만나 상황,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는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은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야 그정 정승화, 정승화였는데 전두환이가 12.12 군사 반란으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끌어내리고 바로 자기 사람이었던 이성을 계엄사령관으로 올린 거죠. 그 이후에 미국이 5.18 관련 기밀문서를 보낸 것을 두고 지금 미국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은 5.18 민주화항쟁의 진실을 이제는 미국은 밝혀야 됩니다. 미국마저도 이 5.18에 대해서 진실을 감추는 것은 미국이 구린 게 있겠죠. 그 당시에 많은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본인들을 학살하는 걸 보면서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한낱 기대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신군부를 지원을 했고 결국은 전두환이를 옹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동원해서라도 사실상 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참하게 5.18, 저 전두환 일당에게 학살될 때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신군부에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편에 섰습니다. 미국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편에 서지 않고 신군부의 군사 반란자들의 편에 서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약점 잡힌 전두환이는 끊임없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전두환이는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국고를
당연히 미국에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5.18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5.18 기밀문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5.18 기밀문서를 지금에서라도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철저히 사과를 하시고, 5.18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날의 참상을 조금이나마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18 진실 규명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첫 단계의 의미에서도 정부가 미국에 어떤 5.18 진실 규명을 요구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도 미국의 기밀문서로 있는 5.18 발표 명령자들의,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라는 새끼들은 미국에 말하면 절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의 비밀문서에서 5.18 발표는 전두환과 그의 신군부다라는 문서가 나온다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들도 미국을 반미라고, 미국을 욕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12.12 군사 반란, 전두환은 미국이 대사가 그 당시에도 정권 야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실을 향해서는 이제는 미국도 침묵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